홍기꾼 잡사가 오늘 준비한 이 홍어 컨텐츠는요, 홍어에 미친 남자 1편으로 홍어를 다른 요리에 접목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여러분들, 홍어쌈장, 이거 주변 형님들이나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, 이번 오늘 보여드릴 거는 홍어로 이제 깐풍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보는 홍풍기, 깐풍홍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이름이겠죠. 근데 뭐 닉네임을 홍풍기라고 붙여가지고 한번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. 오늘 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, 여러분들. 보이십니까? 여러분들, 홍어 이거 강한 거 드실 때 입으로 한번 하면서 드셔보세요.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막걸리까지 잡혔습니다, 지금 여러분. 저 이거 산지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. 지평 막걸리. 이거 조금 이제 흔들어 줘야 돼요. 전 이게 좀 위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게 좋거든요. 왜, 뭐 문제 있어요? 왜, 거기. 왜 이거 흔드는 거잖아, 그냥. 예, 왜요? 뭐 문제 있습니까? 사사사. 자, 그리고 우리 홍윤이들을 위한 꿀팁. 난 도저히 홍어를 못 먹겠다 하신 분들은 꿀팁 알려드릴게요.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건데, 이 막걸리 입에 살짝 머금으세요. 머금은 상태에서 입에 막걸리를 살짝 하고 했을 때 살짝 밑에만 잠길 정도로, 그 정도 양만 살짝 넣고. 막걸리가 홍어의 특유의 그싼 그걸 느낌을 많이 잡아줘요. 중화가 많이 됩니다.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. 막걸리를 입에 딱 머금은 상태에서 한번 딱 씹어서 드셔보세요. 정말 이 사랑스러운 이 홍어를 왜 여러분들 못 드시는 건가요? 자, 여러분 이 친구는 댕포라 아프리카 TV 댕포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, 제가 좀 괜히 굉장히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동생입니다. 중식 주방 쪽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고요. 오늘 이 친구가 저희 홍어로 홍풍기 깐풍홍 깐풍홍이라는 게 네. 정확하게 맞는 발음이겠죠. 예. 제가
홍어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스무 살 때 한 번 먹어봤는데 그때 그 아린 기억 때문에 제가 멀리 했던 건데 오자마자 냄새가 너 이 냄새 왜? 야, 자 한번 먹어봐봐. 자 한 입 해봐. 초창 살짝 찍어가지고 많이 찍어야 되잖아. 그 많이 찍어. 아 많이 찍으면 별로야. 이렇게 이 정도만 찍어갖고 먹어봐 한 번. 이거 왜 못 먹지? 이거 맛이 좋은 거야? 괜찮지? 야. 저희 막걸리 한 모금 살짝 해봐. 아 막걸리 한 모금 해봐 살짝. 아 이거 홍어 막걸리 먹기에 홍어를 먹는 것 같은데. 그죠. 자 그럼 형이 얘기한 대로 한번 먹어봐봐. 막걸리를 그만 자,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있어봐. 자 막걸리를 입에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홍어랑 같이 먹어 머금어봐. 막걸리 살짝 입에 머금어봐. 많이 말고. 그 막걸리 입에 머금고 초장을 찍어 먹으면. 아니 초장 말고 형 마대로 해봐. 아니 그 홍어 이 막걸리 먼저 입에 물어. 막걸리 입에 딱 놓고 어. 삼키지 말고 자 홍어도 같이 넣어서 같이 씹어봐. 살짝 삼켜 어 살짝 삼키고 어. 그거 나쁘지 않지? 여러분 이거 괜찮지? 홍어를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하고 아직 접하기 초보이신 분 있잖아요. 그나마 초장이 제일 좋습니다. 초장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먹는지 저는 이해가 이거 아 힘든 건 똑같아 그냥? 왜 못 먹지 진짜? 아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?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홍어로 한번 깐풍 홍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는 튀김 가루 쓰셔도 되고요 고구마 가루 쓰셔도 감자 가루 쓰셔도 되는데 찹쌀 비슷하게 맛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구마는 바삭바삭한 쪽으로 보시면 돼요. 자 지금 전분에 계란하고 농도를 맞춰. 오, 야 전문가 포스가 느껴진다. 오, 자 여러분들 이거 편집본으로 올라갈 건데 편집본은 좀 더 완성형 있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 나올 거예요. 아 물도 이렇게 살짝 좀 해주고 농도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. 허풍을 맞다. 이 정도 농도면 돼요, 여러분. 이 정도 농도로. 말 돌리기 잘했다. 진짜 싸울 뻔했다. 이렇게 놓고 손목 이렇게 수분기 해가지고 수분기를 빼주고 아 너 물 먹어달라고 아 야 이거 아끼네 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싹 빼주고 자 이제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격 급하신 분은 다 넣고 그냥 버무린 다음 튀기셔도 되고요 근데 좀 이쁘게 튀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을 묻혀가지고 튀기면은 튀김 좀 이쁘게 나와요 자 아, 이거 손으로 그냥 딱 진짜 아, 안 되게 딱고. 어, 진짜 기술이 진짜 좋아요, 여러분들. 손으로.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꿀팁 알려드릴게요. 튀김은 초보자이신 분은 무서워할 거예요. 튀김을 무서워하는 게 기름이 뜨겁잖아요. 그럼 조금만 튀어도 아프고 열기 자체가 뜨거워서 무서워하시는데 그 손을 이렇게 전분만 묻혀도 아. 이렇게 당겨도 안 뜨거워. 이 전분이 보호막이요. 아. 이 전분이 그래서. 멀리서 이렇게 튀기지 말고 가까이 붙여서 튀기는 게 좋아요. 방금처럼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. 여기서 붙이고 가까이서 튀기는 게 제일 좋아요. 아하, 그 기름이 또 딴 데 튀지 않게. 네. 어, 오케이 오케이, 좋았어. 프라이팬은 아, 또 박세로이보다 섹시하다고. 아. 아, 너무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원하는 대로. 자 이렇게 또 잘 튀겨서. 초벌만 향이 홍어 냄새가 지금 엄청나게 튀겼는데 여러분들 튀김하면서 처음 맞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튀김하면서 처음 맞다고 아니 나도 나, 와 냄새가 여러분 프로는 도구로 탓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. 별로 탓을 네. 안 하고 있습니다 냄새만으로 보면은 냄새 진짜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눈이 시큰거려 주죠 여러분 진짜 형 홍어 좋아하는 형님 이럴 정도면 지금 냄새가 이게 열을 가하니까 정말 홍어 냄새가 자 소스 레시피입니다 하나 기름을 한 국자 반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국자 반
마늘. 그거 처음에 이제 볶아주면 살짝 볶아주면. 근데 여러분 고추기름이 없으면은 지금 고추기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금 살짝 넣고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오야 샘플해서 그냥 고추기름 없어도 이 고추기름 향 나면서 기본 좀 매운맛을 강하기 때문에 아니 저런 이 여기로 담은 거 되게 좀 잘 나와요. 네. 와 나도 제대로 넣고 오야 이거 향 좋다 이거 난다 오와 아, 냄새로 이제 딱 해준다. 그리고 간장은 3분의 2 가득 안 넣고 3분의 2만 넣겠습니다. 오 멋있는데? 야 음식 한다 진짜. 간장과 여러분 음식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장이 들어가는 음식에는 뭐든지 거짓 열에 아홉은 설탕이 들어갑니다. 간장과 설탕은 진짜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. 그래서 간장과 설탕 간장 설탕 1:1로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넣고 두반장은 여러분 있으면 넣고 안 들어 안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두반장은 반. 두반장 소스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마파 일반 드신 우리 마파두부 덮밥의 소스를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아 고추기름 향이 나. 이렇게 졸이면 소스는 끝이에요, 여러분. 자 이렇게 졸이면 소스는 끝이고 이제 좀 졸여지면 이제 이걸 넣으면 되는 거지 튀김을. 넣고 버무리기 시작. 자 여기서 투하를 하는 겁니다. 투하. 여기 이제 버무려 주는 거예요. 여기서 버무려 주면서 튀김에 양념이 배이도록 버무려 뜨지 않아 쪼 자주 졸여 주는 거예요. 이제.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렇게. 와 기가 막힙니다. 이거를 조금씩 합니다. 아 여기도 가까이 좀 보여드리려고. 뭐 파 이런 거 올리시면 색깔도 좋고요. 크,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자 여러분들 아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한번 맛을 볼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맥주 일단 시원하게 한 모금 하고. 네. 자 444 여러분들 이제 편집본으로 남겨줄 텐데 이 우리 저 댕포동생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. 네. 어우 지금 1251 분이 들어오셨어요.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짭짤하긴 한데 괜찮은데? 저도 그 쿵만 먹어보겠습니다. 쿵만 향이 싹 올라오는데 다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. 야 뭔가 지금 갑자기 나 뭔가 큰 발견한 것 같아요. 홍어 특히 암모니아 그 확 삭힌 향은 지금 거의 줄어들었어. 고추기름 관계 되게 들어. 어 진짜 댕포님도 먹을 걸 주라고. 저는 술만 있으면 됩니다. 네. 여러분들의 사랑과 예, 술만 있으면은 취해서 갈게요. 네. 참고로 여러분들 진짜 저희 뭐 따로 대본 쓰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너 홍어 진짜 안 좋아하잖아. 네, 홍어 안 좋아. 너 먹어봐 진짜. 저 진짜 한번 먹어. 저 냉정하게 저 홍어 안 좋아. 진짜 냉정한 먹어보겠습니다. 오. 야, 전혀 새로운 느낌이야. 이게 홍어의 깊은 맛이 이렇게 딱 이제 뒤에다 쓱 나면서 좀 짭짤하긴 해. 근데 이거 화한 느낌이 없잖아. 그런데 확실히 홍어 맛이 나요. 얘. 홍어 맛이 절대 안 사라지네요. 홍어 맛이 확실히 납니다. 얘. 홍어 맛은 나긴 나지. 이제 홍어 특유의 특징은 나지. 근데 오, 나 지금 너무 좋은데? 와. 야, 처음에 마지막 힘들었다. 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먹을 때 소스만 막 튀김만 해서 오 맛있다. 약간 좀 탕수육 비슷한데 그 마지막 홍어가 익었을 때 그 입에 씹히는데 코로 뭐가 빵긋하더라고요 여러분. 네. 이거 팔아도 돼.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. 만드는 사람 죽어나겠지. 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. 솔직히 만드는 거 어렵지 않나요? 향 때문에. 근데 진짜 매워요. 그 암모니아 향이 딱 튀기니까 확실히 열을 가하니까 딱 그 암모니아 향이 딱 세지더라고요. 방 안을. 아. 야, 너 다시 한번 큰 한입 크게 먹어봐봐. 좀 짭짤하면서 그렇지. 이거 진짜. 야, 이거 작품 하나 나온다니까. 네. 다시 하나 먹어봐봐. 아니 괜찮아요.
아, 네가 만든 거 그냥 먹어봐. 야, 어른이 말하면 한번 좀 먹어봐라. 한 입 또. 아이, 아, 홍어 냄새 전혀 안 나는데? 제가 진짜 괜찮은데? 진짜 여기서 제일 큰 거 하나 먹고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. 진짜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잠깐 내가 골라줄게. 제일 큰 거 하나 먹고 깔끔하게 끝내. 제일 큰 거 여기 있잖아. 제일 큰 거. 자, 아니야, 형 말 믿고 한번 진짜 이렇게 크게 한 입 딱 먹어봐. 진짜 괜찮아. 응? 자, 고량주 한 잔 딱 하고 시원하게 딱 먹어봐봐. 응? 아, 그럼 고량주 한 잔 하고 딱 깔끔하게. 어. 자, 서서서. 서서서. 죽인데? 와. 너무 행복해요. 너무 맛있네요. 예. 어, 나 너무 좋은데 진짜. 이거 홍어의 특유의 화한 맛이 딱 이제 없어졌는데. 아, 그게 좋아. 아. 그러면 여기 이 홍어를 이렇게 갖고 여기 홍어 있잖아. 요거 한 점 딱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돼. 딱 넣고. 여러분은 즐거웠습니다. 네. 즐거운 방송 되셨고요. 네,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니, 내가 먹을게, 내가 먹을게. 그렇죠? 그래. 너 안 주고 내가 먹을게. 자, 자, 생홍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. 깜풍 홍에다가. 아, 홍어. 근데 저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,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해서가 아니라 소스라 이런 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아까 생으로 먹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. 네. 오늘 아까 생으로 먹었던 홍어보다 훨씬 나아요. 그래서 먹을 수 있을까? 차라리 이건 진짜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그래서. 아, 생으랑 같이 먹으니까 최고야. 아, 느낌도 살고. 아, 깐풍홍. 예. 깐풍홍. 사사사. 댕포님 누군 타이거 사사사. 누구냐? 저는 닮았다는 소리를 뭐 봉준님하고 권혜원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 이거 자두가 안 주냐고. 아니요, 저는 그 자린 고비처럼 냄새 맡는 거 좋아해요. 네, 술 먹고 냄새 맡고. 네. 아, 뭔가 홍어에 미친 남자 두 번째, 거의 두 번째 편이죠. 홍어 쌈장이어서 깐풍홍. 와, 이거 진짜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잠깐! 여러분들! 아까 천분 넘으면 제가 뭐 한다 그랬죠? 네가 형을 사랑하는 만큼 이 고량주를 따라. 좀 부족한데요?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? 그 사랑만큼 따기 제가 형님 제가 생각보다 너를 나를 많이 사랑하진 않을 거야. 아, 저 진짜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엄청 사랑해. 그 형님 어. 제가 형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뛰어와서 제가 형님을 위해서 저 몇 번이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아니야,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너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.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덜 사랑하는 마음으로. 아, 왜 사랑하는 막 동생의 사랑 깎고 막 그러시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? 예.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예. 제가 이제 사랑만큼 다시 따겠습니다. 예. 구멍이 좀 많이 뚫어야겠네. 아, 구멍이 약하네. 여러분 딱 그 이 정도면 솔직히 그래도 과하지도 적당하지도 너무하지도 않지 않습니까? 예. 괜찮습니까, 여러분? 자,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한 것도 괜찮았던 남자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그럼 더 하겠습니다. 더 한 걸 제가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. 예. 아, 전 몰라서. 예. 아,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은. 예. 사랑합니다. 예, 사랑하고. 아, 지금 1,500분이에요. 아,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도 형님인데 같이 짠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. 예. 자, 고생 무리하지 말고 한 요만큼만. 요만큼만. 이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, 여러분들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38이든 뭐든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공략했었잖아. 아까 1,000명 넘으면 그렇죠, 그렇죠. 깔끔하게 먹고 더 이상 무리한 술은 안 먹기로 하는 게 그러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자, 사사사. 아, 아, 아,
물 먹어야 좀 콜라 먹을게. 아 콜라 콜라 좋지. 자 오늘 우리 동생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. 이제 아 깐풍홍 어 굉장히 여러분들 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또 고생해 주신 우리 동생 고맙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댕포 우리도 댕포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또 아프리카 TV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은 생방 찾아가가지고 보시면 또 재밌는 거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는 또 조만간에 또 새로운 요리 컨텐츠로 해가지고 제 방에서 또 초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찾아요 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방